나하반야바라밀따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져는 이라 살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승은 지금 부산 광역시 금정구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저의 은사 스님이신 지흥당 백자 운자 백운 큰스님의 그 삼재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그 한때에는 그 순강사와 또 화엄사, 보모사에서 강주로 계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그 지도하시고 그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시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으며 남에게는 끝없이 자애로우셨고 늘 자비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들에게는 늘 깨어있는 그 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지요. 오늘 지금 산성은 여기 부산 금정산 미륵사에서 생존해 오래도록
근스님께서 추석하시면서 법을 피우시는 자리에 근스님께서는 원적에 드시기 전에 맞상자인 진우 스님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18교구 본사 말사인 전라남도 담양군 용사 천년고 자림 도량에서 12년간 추석하시다 불기 1564년 2020년 6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원적에 드셨습니다. 맞상자인 진우 스님께서는 용사의 회주 스님으로 계시면서 현재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산성은 현 스님의 그 49제 3제를 맞이해서 참석한 가운데 아울러 앞전에 큰 스님의 초제는 백양사와 법무사 문도장으로 여법하게 봉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맞상자인 진우 스님이 자리하고 있는 전라남도 담양군 용사에서 온 마음이 제를 마치고 오늘 3제를 지내드리고 난 후에 4제와 5제, 6제는 다시 전라남도 담양군 용사에서 지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막제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지내드리는데요. 백양사와 범어사 문도장으로 지내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스님과 생존에 인연이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승은 은사스님께서 생존에 추석하시면서 수행을 하셨던 이곳에서 그 주변의 도량을 돌아보면서 삼제를 올려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마음으로 영상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산성은 지금 미륵사 중심이 되고 있는 염화전 법당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미륵사는 전통사찰 제1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 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 미륵봉 712m를 자랑하고 있는 곳에 병풍처럼 푸른 아래 바위굴 속 연못에 그 옛날 이무기가 살다가 용으로 승처하였는데 바로 그곳에 신라시대 원효 대사께서 678년에 창건을 하시고 미르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르감이란 그 염화전 법당 뒤 암봉이 마치 화관을 쓴 미륵불처럼 생겨서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기운을 준다고 하는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암봉을 자세히 보면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7개가 있는데요.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이어서 마음이 맑아야 보인다고 합니다. 대웅전인 염화전은 바쁘게 팔자지붕으로 정면과 측면 각 세 칸의 규모이며 땅 내부에는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좌우측으로는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모셔져 있는 가운데 후불탱화와 양쪽으로 신중탱화, 지장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노적가리 바위가 산문 대신 염화전 좌우측에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양식 걱정은 없도록 하고 절대 굶어죽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법당 옆 산신각으로 오르는 왼쪽에 용굴 구멍에서 쌀이 매일같이 한 대씩 나왔는데 하루는 삼인승이 쌀을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막대기로 구멍을 쑤신 후부터 쌀 대신 물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곡성각 뒤 바위면에는 원효대사께서 손가락으로 그렸다는 마이불이 남아 있으며 호루병 5개로 외적 5만을 물려쳤다는 전설과 외적 첩자를 유인하기 위해 장군기를 꽂았다는 미륵불 바위가 독성각에 오르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그 미륵사 경례를 두루 살펴드리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륵사는 의상대사께서 보모사를 창건한 해에 원효대사께서 세운 사찰입니다. 이곳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염화전 뒤편의 거대한 바위가 스님 자선하는 모양과 같다 하여 바선바위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여러 개의 바위들이
모자이크 한 듯이 서로가 어울려 있는데요. 가지고 난 뒤에 바위와 바위 사이의 흠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이 전체를 보면 그 형상은 분명히 자선 바위로 드러나는데요. 이 자선 바위 뒤편에는 미륵불과 닮은 미륵불을 향해 자선하고 있는 형상의 절묘한 터에 원효스님께서는 기도 도량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륵이라는 그 이름이 유래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륵사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염화전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말로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 염화시중의 미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심저심으로 불법의 진리를 전해주신 그 선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곳이죠. 옛부터 전해오는 부처님의 영상회상에서 연꽃 한송이를 대중들에게 들어보이자 마하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미소로 지음으로써 불교의 그 진리를 주었다 하는 데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상회상의 법사에 올라오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꽃을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몰랐으나 오직 가섭 존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로서 답했는데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라고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삼처전심의 하나인 영상회상의 거염화입니다. 이로부터 선을 염화시중의 미소 또는 이심전심의 비법이라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는 세존염화, 염화파한, 가섭미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염화전 그 밑으로는 주련이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진 글씨로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탄자무신 어만물 하방만물 상이요 철우불파사자후 흑사무긴견화조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뜻을 보면은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에 둘러싸인들 무엇이 방해가 되랴. 철로 된 소는 사자후를 겁내지 않나니 흡사 나무로 된 사람이 그림 속의 새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선귀를 전해드렸습니다. 염화전 그 옆으로는요, 도솔 그 선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주련으로는 봅시다. 중밀 불방 유속과 산고기의 백운비 지파일지 무궁적 위군취기 태평가라는 글귀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뜻을 보면은 대나무가 빽빽해도 흐르는 물은 방해되지 않고 산이 높아도 흰 구름이 가는 것을 어찌 방해하리요. 다만 한자루의 구멍 없는 피리를 잡고 그대를 위해 한곡조 태평가를 불어주리라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제14 이상정멸분에 대한 글과 또 제1 법회유인분에서 나오는 야보송에 대한 글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반야 벗고 자 우리 그 도량에 미륵사 도량에서 함께 그 반려견이로 살아가는 그 반야하고 우리 벗구가 이렇게 아주 참 그 땅바닥에 너부랑이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수님의 가신 자리를 그 알듯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륵사 경내에는 350년이 넘은
오래된 그 은행나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큰스님 그 제리를 맞이해서 이렇게 그 불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도설 선언 그 자 주련에는 보니까요 진로 형탈 사비상 진파승도 조일장 불시일번 한철골 쟁등매와 방이향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 그 시가 이제 그 황백선사의 그, 그 개송이죠. 내용을 보면은요, 속세의 누구를 해탈하는 것이 예,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화두를 굳게 잡고 한바탕 애쓸지어다. 차가움이 한번 뼛속을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매화꽃이 꽃지르는 짙은 향기를 얻으랴. 그렇죠. 매화꽃이 아름다움과 그 향기 나는 짙은 향기는 그 겨울의 혹독한 그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은 그러한 짙은 향기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덕진 스님께서 지금 제를 큰 스님의 제를 지내는 그 자리에 지금 아주 분주하게 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마전 그 집회에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약수가 아주 일급수로 지금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약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바위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또 위편으로는 그 칠성각이 지금 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밑으로는 이렇게 도설 선원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또 이제 그 이륵사의 중심이 되는 곳에는 이렇게 염화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례에는 우리 불사님들이 정성으로 바꾼 이 화단을 보십시오. 네. 염화전 그 법당 그 앞으로 이렇게 불자님들이 정성을 모아서 화단을 잘 갖고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꽃들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가운데 자 옆으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염화전 그 법당 앞으로는 커다란 이렇게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쪽으로는 오래 묵은 그 나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이 벚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그 500전인데요 부처님 제자 500라한을 모신 곳입니다. 500전에는 또 이렇게 그 주련으로 글씨가 아주 잘 새겨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목인 본체 자무성, 화조 봉인 역불경. 또 이렇게 보니까요. 심경 여여 지차시. 예, 하려 보리 이 도불성이라는 주련의 글씨 내용을 보면은요 나무로 된 사람은 본래 정이 없으며 그림 속의 새가 나무로 된 사람을 보아도 놀라지 않네. 심경이 여여하기 이러할진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까 어찌 염려하랴는 글귀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500전 그 마당 앞으로는
오래된 그 벚꽃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그 벚꽃나무에다가 불자님들과 스님들이 그 예쁜 그 등에 소원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그 달은 왔는데요. 바람결에 그 나뭇기는 이 등 잎사귀에 햇빛이 쬐이는데 반짝거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흔들거릴 때마다 반짝이는 이런 작은 들이 정성을 모아서 부처님 전에 올려졌는데 등이 올려진 이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500전 그 자리하고 있는 옆으로는 범중각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범종이 모셔져 있는 이곳에서 조속으로 스님들이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는 또 이렇게 경례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스님들이 그 텃밭을 이루어서 이렇게 많은 그 채소들을 그 심어 놓았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경례 그 불자님들과 이렇게 스님들이 그 심어 놓은 옥수수, 꽤, 아욱, 상추, 고추, 또 이렇게 여러 케일 등등 이렇게 많은 채소들을 그 심어 놓고 가꾸어서 수행하는데 약으로 삼고 수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해는 떠 있지만은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금정산에는 운하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금정산 미륵사에는 큰 스님의 법체는 아니 계시지만 지금 그 큰 스님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는 사부 대중들이 큰 스님의 그 삼재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큰 스님께서 사라상전에 주석하신 곳인데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그 신화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생존해 계실 때 쓰시던 그 지팡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생존에 그 주석하셨던 이곳에 지금 아주 오래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그 온 집안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밑에는 그 이렇게 이끼가 차 있는 가운데 오래도록 묵은 이 바위돌들이 이 도량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스님이 가신 이 자리에는 그 주변에는 오래 묵은 그 나무들과 이렇게 신화대가 그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도록 묵은 이 자리에 큰 스님의 가신 자리를 알듯이 그 나무 위에서는 까마귀들이 지금 우러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바위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기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나무를 보십시오. 예,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오래도록 자란 나무가 뿌리가 드러난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 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큰 스님께서는 저에게 머리를 삭발해 주셨던 곳인데요. 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가 여여합니다. 참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큰 스님 전에 큰 스님이 그 가신 자리에 삼재를 지내는 곳에 마음을 모아서 큰 스님의 그 가신 자리를 통해서 왔습니다. 부디 큰 스님 왕생 극락하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드려옵니다. 큰 스님 극락세계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이 사바세계 고통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큰 법을 전해주십시오. 큰 스님 자, 보십시오. 이제 지금 운하가 거치면서 지금 그 염화전 그 바로 뒤편에 이렇게 바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갖고 온 도량 내의 그 꽃돌을 자, 이 꽃돌이 화단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도량 내에는 이름 모를 꽃돌이 이렇게 불자님들이 잘 갖고 와가지고 지금 꽃돌이 한참 피어나고 있네요. 예. 자, 이곳은 그 미륵전입니다. 예. 자. 자, 이곳은 그 미륵전인데요. 이 도량에 미륵 부처님을 주불로 해서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예, 부디 큰 스님, 부디 왕생 극락하시옵고 그렇게 극락세계 조금 잠시 머물리시다가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만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드려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라 맺어지는 영가님들이 왕생 극락하시옵기를 기원드려봅니다. 자, 이곳은 그 나한전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가파르지만은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잘 그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니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는 그 이렇게 바위돌 하나하나 모형들이 전부 다 산성한테는 그 부처님으로 다 미륵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전을 오르다 보면은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시원한 약수가 있는데요. 한번 산승이 지금 목이 타는 자리에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꿀물 같은 약수가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예. 이 그 바위 틈에서 아주 오래 묵은 커다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 이 약수물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 약이 되는 것이죠. 이 약수물들을 드시고 모두가 심심이 안정이 돼서 살아가는데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 드려봅니다. 예. 자,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그 위에다가 그 독성각을 지어놓고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자리하는데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성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렇게 독성각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우리 불자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독성님이 그 커다란 그 파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셔져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천년고찰인 이곳은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보모사 14교구 본사 말사인 미륵사입니다. 이 도량은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그 창건을 하시고 미륵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해오고 있는 곳에 미륵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래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독성각 옆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바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아주 도량을 더욱더 웅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독성각 뒤편에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원효 스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미륵 부처님을 그렇게 그리셨다는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형상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이렇게 원효 스님의 그 법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옆으로는 그 원효 대사께서 장군기를 거기다가 꽂으시고 그 외군을 물리쳤다는 곳인데요. 원효 스님의 법력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하단에서 오셨습니다. 하단에서 네. 오셨군요. 스님하고 예. 오늘 제라를 지나서 예. 이렇게 참배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부모님하고 인연이에. 예. 30년, 40년. 40년 안 되고 30년 인연이 부모사에서 스님 처음 올라오실 때 우리도 같이 뛰던 데가 이곳이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스님 모시고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예. 두 분이 이렇게 부부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큰 스님, 그 49제 3제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를 참석하셔가지고 큰 스님의 가신 그 자리에 지금 그 참 산성도 이렇게 참 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우리가 참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큰 인연이지요. 예, 그동안 어떻게
큰스님께서 그 참 가까이 하실 때 참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스님은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는 기고, 예. 미륵사 도량이 예. 좋은 도량이라고 열심히 뭐 기도하라는 거 비해서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미륵사하고 인연이 깊은 게, 예. 먹고 살기 힘들 적에, 예. 30년 전에 처음 올라올 적에, 스님도 보모사에서 처음 이제를 올라오실 때인데, 예. 인연이 돼가지고, 그 스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이제 말할 수 없는데, 깊이 지내다 보니까 스님 모시고, 부모님이고 다니실 때, 어디고 같이 많이 다니고, 예. 또 우리 애들, 결혼식, 다 서주시고, 예. 아, 그러셨군요. 예. 남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면 손자가 딸만 둘이 키우는데 너인데 그 애들 이런 것이 다 지어주시고 그러셨군요.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시고 용사에 계실 때 예. 지금 한 가지 저거가 눈이 남고 좀 잘한 게 내가 그게라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용사에 그래도 살아 계실 때 몸이 좋을 때 가본다고 한 번씩도 가보고 했지만은 예. 이 물을 항상 우리는 갖다 먹거든요. 여기 예. 그래 가져가니까 미륵사만한 도랑 없는데 이 물이 어째 갖고 왔느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잡수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났어. 그렇군요. 네, 그러셨군요. 보살님 그 법명이 어떻게 되세요? 법륜월이라고 지어주시고 예. 법륜월. 법륜월. 그리고 수사님은 예. 성담이라고 지어주시고. 성담. 예. 성담거사라고. 성담거사님과 예. 법륜은 보살님이 오늘 그 산성이 이렇게 지금 성각에 영상을 전하는 곳에서 뵀는데요. 큰스님이 생전에 계실 때 참 이렇게 그 많은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신 불자님들을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그 큰 스님이 가신 곳에 또 삼재, 이제 오늘 삼재를 지내고 용사에서 이제 사재, 오재, 육재를 또 지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막재를, 보모사에서 이제 막재를 지낸 날, 예. 그 선성하고 같이 또 이렇게 뵐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끝까지 정성을 좀 모아 주셔가지고 큰 스님이 그 극락왕생 하시고 참 그 사바세계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중생들을 제도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